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대세 펭수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식을 전해드리기에 앞서 펭수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펭수의 나이는 10살이며 성별은 알 수 없다고 하는데요, 남자로 보입니다. 이어 210cm라는 큰 키를 갖고 있습니다. 현재 EBS 연습생으로 최고의 크리에이터가 되는 것이 꿈이라고 하는데요, 이를 위해 펭수는 남극에서 비행기를 타고 스위스에서 내려 한국까지 헤엄쳐 왔다고 합니다. 지난 2019년 3월 14일에는 펭수의 키 210cm에 걸맞게 유튜브 채널인 자이언트 팽TV를 개설하며 팽수하이라는 뜻을 가진 팽아를 외치며 요들송, 아름다운 스위스 아가씨, 비트박스, 랩, 드럼, 에텐스 등을 선보이며 많은 매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저 정말 펭수알이에요. 예, 정말 죽겠습니다. 귀여워 미치겠어요. 뿐만 아니라 펭수의 카카오톡 이모티콘까지 출시가 되었으며 JTBC 아는 형님에는 게스트로 출연까지 했습니다. 더불어 지난 2019년 12월호 나일론의 화보 촬영도 진행하며 패션 브랜드인 스파워와 달력, 다이어리 등과 콜라보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최근에는 영화 백두산 레드카펫 이벤트 등장과 새해 타종 행사까지 참석해 KBS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출연을 하는 등 많은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19년 3월 14일에 개설된 유튜브 채널 자이언트 팽TV는 지난 5월까지만 해도 구독자 수가 37명이었지만 약 10개월이 지난 지금은 무려 186만 명의 구독자 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지난 14일 EBS 관계자는 펭수가 스케줄을 조정하면서 음원 발매를 논의 중이다, 다만 아직 초기 단계로 협의 중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제 음원까지 내게 됩니다. 또 펭수의 랩 대박이지 않겠습니까? 신이나 템템템. 아, 이거 정말 중독성이 장난이 아닌데요. 이어 구체적으로 정해진 사항은 없지만 앨범 발매에 대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 라면서 유명한 곳은 물론이고 여러 음반 제작사, 작곡가, 그리고 팬심으로 제안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1월 10일 펭수는 유튜브 채널 자이언트 팽TV를 통해 펭수 밴드 도전기라는 제목으로 약 10분가량의 동영상을 업로드하며 밴드 노브레인과 즉석 합주 공연을 선보인 바 있습니다. 이에 펭수는 남다른 박자감을 자랑하면서 수준급 드럼 실력과 특유의 허스키한 보이스로 보컬과 랩 실력을 선보여 노브레인 멤버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를 접한 대중들은 우리 펭수 하고 싶은 거 다해, 펭수 음원 나온다면 너무 기대된다, 펭수 영상 한번 본 후 매력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 요즘 펭수 때문에 너무 행복해요, 애템송 하루에 10번도 더 부름, 펭수 최고야, 음반 음원 나오면 전부 살 거야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9년 최고의 대세가 또 펭수로 선정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펭수를 굉장히 좋아해서 영상을 꼭 만들려고 했었는데 이번에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펭수가 화제가 되면 족족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제가 되었던 펭수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할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